자, 이제 시술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품 팁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품 팁을 이용해서 시술을 하게 되면 시술 일자, 정품 인증 번호 등을 적은 정품 보증서를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시술 직전에 시술자가 정품 팁 상자를 새로 개봉하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시술할 팁을 뜯어서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정품 팁 상자는 이렇게 이중 스티커로 보호되어 있습니다. 이 스티커를 개봉하게 되면 정품 번호가 나오는데요. 시술 후 써마지 홈페이지에 이 정품 인증번호를 입력해서 정품 팁 여부를 확인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박스를 연 다음에 이게 정품 팁입니다. 자, 정품 팁을 핸드피스에 도킹을 합니다. 이렇게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도킹을 하면 되고요. 정품 팁을 핸드피스에 도킹한 후에 다음에 할 일은 이렇게 납작하게 생긴 리턴 패드라고 하는 것을 환자의 몸에 부착을 하는 겁니다. 부착을 할때 주의사항은 떨어지는 부분이 없게 아주 꼭 밀착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떨어진 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전기 스파크가 생겨서 화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자, 이제 시술 준비는 다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시술을 위해서 해야 될 마지막 한 가지는 커플링 플루이드라고 하는 용액을 피부에 도포를 하는 건데, 이것이 하는 역할은 피부와 핸드피스의 표면이 접촉이 잘 되게끔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제 시술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첫 샷을 조사를 했는데요. 자세히 들어보면 칙칙하는 소리가 납니다. 이런 소리. 소리가 들리네? 자, 이 소리는 이 써머지 팁의 온도 센서가 있는데, 오주파를 조사한 후에 피부가 화상을 입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써머지를 조사하면 느낌은 처음엔 약간 따뜻한 느낌이 들다가 칙칙 소리가 나면서 피부가 조금 차갑게 쿨링이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써머지는 각자의 통증의 예민도에 따라서 에너지 강도를 적절하게 조절해 가면서 조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저는 마취 크림을 바르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통증에 아주 민감한 편은 아니라서 서마지 시술할 때 마취 없이도 충분히 편하게 받을 수 있는 정도입니다. 자, 서마지의 통증은 사람마다 개인 차이도 있지만 또 같은 동일한 사람에서도 부위에 따라서 느껴지는 통증은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요. 얼굴의 가장자리, 요턱 라인 쪽이 가장 아픈 부위입니다. 써마지 시술은 가급적 얼굴 전체를 고루 해주는 게 좋고요. 부분적으로 조금 주름이 깊거나 피부가 많이 처진 곳은 나중에 추가적으로 조금 더 집중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 600샷을 다 진행해서 시술이 자동으로 종료되었습니다.